자, 클래스카드에서 단어 세트 만드실 때, 저 같은 경우에 예문을 추가시키는 거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. 근데 시간 관계상 이렇게, 이 경우에 다른 것들은 예문을 많이 넣었는데, 시간 관계상 예문을 못 넣은 것이 있어요. 이런 경우에 챗GPT를 이용해서 예문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제가 해본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여기 있는 세트를 클립보드로 복사한 다음에 워드 같은 곳에 넣습니다. 자, 이거 챗GPT에 넣을 때 의미 부분은 빼야 되겠죠? 그래서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삽입표 텍스트를 표로 변환해서 이거를 탭으로 하면 열이 두개 생길 거고요. 자, 이렇게 단어하고 의미가 분리됐습니다.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이 이거를 삭제한 다음에 다시 텍스트로 변환합니다. 자, 그러면 자, 여기 이제 이대로 컨트롤 C, 컨트롤 V 해 넣을 거예요. 그냥 챗GPT한테 뭐 영어로 부탁해도 되는데 요즘은 뭐 우리말 학습도 잘 돼서 이런 식으로 다음 단어들의 예문 하나씩 만들어 주는데 주어진 단어의 양쪽 끝에 우리 이제 클래스 카드에 넣을 때요 표시가 있어야 되죠. 눈에 띄도록 표시를 해 줘. 라고 요청했습니다. 그다음에 챗GPT한테 요거를 그대로 부탁을 해보겠습니다. 오케이. 자, 잘 만들어 주고 있죠. 예, 요건 좀 이상하네요. 자, 이렇게 해서 요거 그대로 써도 되는데 한번 이렇게 검증해 보면 되겠죠. 인증을 해서 여기다가 붙여 넣을 건데 요것도 이제 편하게 하시려면 여기 삽입해서 오른쪽에 하나 삽입한 다음에 그다음에 컨트롤 C 그러면 개수가 맞기 때문에 이렇게 딱딱딱딱 표 안에 맞게 들어가게 되겠죠. 이 상태로 세트를 저장하게 되면 예문이 있는 단어 세트가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. 조금 뭐안 맞는 것들은 수동으로 조금 맞춰주면 되겠고요. 오케이. 이렇게 단어 세트를 좀 편하게 만드는 방법을 고민하고 여러분들하고 공유하고자 합니다. 예. 저번에 올렸던 동영상에 소리가 너무 작아가지고 이번엔 좀 신경 써서 만들었는데 학원 주변에 피아노 소리도 좀 들리고 약간 그런 점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.